자, 이 중에서 색상 안에 대표적인 색 몇 가지를 뽑아서 넣은 게 12색 세트가 되는 거예요. 자, 물감을 사서 그대로 있는 대로 짠 게 아니고 드러내서 색상원대로 재배치를 하고 그러고 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물들은 각자의 예쁜 색들을 지니고 있어요. 자, 그런 색들이 빛의 상황에 따라서 더 빨개지기도 하고 더 노래지기도 하고. 나 진짜 까만색 칠하고 싶은데 검정 물감 쓰면 안 돼요? 회색 만들 때 그냥 검정 물감 섞으면 쉽게 만들 수 있지 않나요? 안 이뻐요. 자, 여기에서 이 빨강을 가지고 회색과 검정색을 만들어 볼게요. 세상에 있는 아주 예쁘고 다양한 색들을 만들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부분 물감의 이름을 외워서 색 섞는 방법을 익히는데요. 그것은 너무나 오래 걸리고 어려운 일이에요. 이 대자연에 있는 수없이 많은 색들을 어떻게 외워서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아주 쉽게 색을 섞고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일러드릴 겁니다. 제가 최근에 가장 쉽게 가르쳐주고 있는 색 만드는 법이에요. 자, 오늘 영상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자, 앞에 보면 색상, 명도, 채도 이렇게 써있죠. 자, 우리가 흔히 색깔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이 색깔이라는 말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색상, 명도, 채도 이런 말 잘 안 쓰죠. 그냥 색깔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 결국 이게 포함된 거예요. 어떤 색인가? 빨주노초 파남보. 그 다음에 얼만큼 진하고 밝은가? 얼만큼 어둡고 밝은가에 대한 얘기고, 자, 얼만큼 화려하고 화사하고 선명한가? 그걸 채도라고 하는 거예요. 달라지잖아요. 선명하고 뿌얘지고 밝아지고 진해지고. 자, 색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색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원색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렸을 때 들어봤죠? 원색은 빨강, 노랑, 파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것들을 섞어주면 중간색들이 나와요. 이렇게 주황색, 녹색, 보라색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가까운 색들을 계속해서 섞어주면 이렇게 20여 개의 색들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원형의 색표, 이거를 색상환이라고 해요. 색상환에서의 용어가 있는데 그걸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색을 하나 정하고 그 옆에 있는 애들을 인접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으면 그냥 주변색이라고 하고, 반대의 색으로 느껴지는 애들을 우리가 보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색. 그냥 반대색 외울 필요 없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기본적인 색깔의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황색하고 반대되는 색 뭘까 찾아보면 이 중에 나오겠죠. 주황의 반대가 노랑은 아닐 거 아니에요. 녹색과 파랑이 있을 때 과연 무엇이 더 비슷한 색이고 더 먼 색일까? 그런 식으로 반대색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색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럼 명도라는 건 색이 어둡고 밝은 걸 얘기한다 그랬어요. 자, 색상원에서 한번 보면 노랑색이 밝고 빨강색이 더 어둡고 보라색이 더 어둡죠. 자, 이렇게 각각의 색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명도가 있습니다. 이런 걸 고유명도라고 해요. 자, 노랑색은 고유명도가 밝은 것, 주황색이나 빨강색은 중간, 파랑색이나 보라색 이런 것들은 고유명도가 어두운 거죠. 자, 그렇게 각각의 색들은 고유한 명도를 밝게 어둡게 가지고 있지만, 자, 빨강이 빛을 받으면 밝아지겠죠? 빛을 안 받으면 그늘지면 어두워지겠죠? 과일을 떠올려보면 애초에 과일이 그냥 밝은 부분도 있고 어두운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복숭아 같은 거 보면 그렇죠. 하얗거나 노랗거나 빨갛거나 주황색이거나 핑크색이거나 이런 것들이 고르게 한 덩어리에 있기도 해요. 자, 이렇게 명도는 각각의 색들이 가질 수 있는 밝은 색, 어두운 색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채도는 화사하고 선명한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모든 색들은 원색이 가장 화려하고 선명하겠죠. 자, 이렇게 화사한 색이 있을 때 거기에 어떤 색을 어떻게 섞냐에 따라서 조금씩 탁한 색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색깔이라고 하면 색상, 명도, 채도 어떤 색이냐, 얼만큼 밝고 어두운가, 얼만큼 화사하고 선명한가, 그거의 성질을 모두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과를, 빨간 사과를 먹고 싶다 그랬을 때 사과가 빨갛다고 해서 다 맛있어 보이진 않죠. 내가 찾아다니는 빨강색 사과가 있을 거예요. 그걸 골라서 사잖아요. 자, 그렇게 우리는 색감을 아주 예민하고 민감하게 자기만의 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색감을 써서 오늘 색을 만들어 볼 건데요. 색상환의 기본 색을 섞어서 어떻게 다양한 색을 만드는지 설명을 드리고, 그 색들을 물감의 세트에 어떻게 구성하는지까지 설명을 드린 후에 실제로 물감을 섞어서 다양한 색 만드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요거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색상환의 여러 가지 기본 색이 이렇게 있잖아요. 자, 이것들을 기본적으로 몇 가지 계열로 구분을 해요. 난색, 한색, 중성색, 그 다음에 무채색 계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난색은 그냥 따뜻한 거예요. 옐로우, 오렌지, 레드 이렇게. 한색은 블루, 바이올렛 이 정도로 보시고요. 중성색은 보라색과 녹색이 되는 거예요. 자, 녹색은 이쪽에도 어울리고 이쪽에도 어울린다 그 소리예요. 자, 보라색도 마찬가지죠. 파랑에도 어울리고 빨강에도 어울리고. 자, 이렇게 난색, 한색, 중성색, 그 다음에 무채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색의 기본적인 분류가 되는 것이고요. 자, 이것들을 어떻게 섞어서 이 주변색들을 만들까요? 이 주변색을 살펴보면 거의 올리브 그린이나 주로 밤색이 되죠. 밤색을 먼저 살펴보면 이쪽으로 보면 밤색이 좀 고동색 같은 약간 누런 기운을 띠죠. 자, 이쪽을 보면 좀 붉은 기운을 띠고 있어요.
자, 누런 기운을 띠는 밤색은 오렌지, 옐로우 이런 것들과 그린을 섞어주면 되는 거죠. 자, 이 붉은 기운을 띠는 밤색은 오렌지, 레드, 바이올렛 또는 그린을 섞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색은 뭐냐? 일단 이 두 가지를 보시면 이것은 흰색을 타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파스텔 톤, 파스텔 색이라고 말하죠. 자, 어떤 색도 흰색을 섞어주면 다 이렇게 파스텔 톤이 되는 거예요. 자, 요 색을 보세요. 요 색은 좀 특별하죠. 우리가 형광색이라고도 얘기하는 이런 것들은 형광색을 띠게 되는 알료를 섞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따로 만들어진 물감을 구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색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색상환의 대표적인 색 몇 가지를 뽑아서 넣은 게 12색 세트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색상환의 모든 색에 몇 가지 정도 색을 더 섞어 구성한 게 24색이고요. 자, 지금 여기에 표시된 전체의 색과 몇 가지 색을 더한 게 32색이 되겠습니다. 자, 32색 물감을 팔레트에 짜놨어요. 색상환의 순서대로 빨주노초 파남보 갈색 이렇게 짜는 겁니다. 자, 물감을 사서 그대로 있는 대로 짠 게 아니고 드러내서 색상환대로 재배치를 하고 그러고 짜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이 물감을 쓸 때 꼭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이 있어요. 팔레트에 물감을 계열별로 구분해 볼 때 딱 두 가지로 나뉘는 게 있습니다. 좀 누렇거나 붉거나, 녹색도 좀 누런 녹색, 초록초록한 녹색. 자, 파랑에서도 청록빛, 어른들이 곤색이라고 하는 새파란색 이렇게 나뉩니다. 밤색에서도 누런 밤색과 붉은 밤색으로 나뉘어요. 자, 이것을 제가 요 노트에 한 번씩 칠해 볼 텐데요. 자, 빨간색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오른쪽에 요 색을 충분한 양으로 한번 칠해보자고요. 이런 색이에요. 자, 이번엔 이걸 칠해볼게요. 자, 이 색깔입니다. 좀 다르죠? 자, 어두운 색은 어떻게 다른가? 자, 이래요. 자, 말로 할 거 없이 그냥 보시면 느껴지잖아요, 차이가. 자, 그럼 밤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한 구성이 나왔어요. 그 옆에 있는 애들은 어떤가? 자, 얘보다 누렇죠? 그 옆에 좀 더 진한 색도, 자, 위에 거보단 누렇죠? 자, 이제 녹색을 해볼게요. 다 칠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좀 띄엄띄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두색과 초록초록한 색들을 칠해볼게요. 확실히 다르죠? 여기서부터. 자, 12색 물감에도 무조건 들어있는 비리디안이라는 초록색입니다. 자, 요것을 그냥 쓰면 굉장히 강한데요. 그냥 참고로 힌트를 하나 드리면, 살짝 흰색을 타거나 물을 타서 쓰면 굉장히 밝은 민트색, 하와이 바다색이 나와요. 자, 이렇게 녹색에서도 초록초록과 누런 것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제 파랑색을 해볼게요. 자, 이러한 파랑색이 있고 이러한 파랑색이 있고, 자, 이러한 파랑색이 있습니다. 좀씩 다르죠? 자, 이것은 녹색과 파랑 사이에 있는 청록색, 민트색. 자, 이것은 어른들이 곤색이라고 하는 새파란색이에요. 우리가 하늘을 칠할 때 주로 이것을 칠하는데요. 자,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자, 하늘색을 칠할 때는 자기가 느껴지는 대로 이 색도 쓰고 저 색도 쓰고 다양하게 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앗, 별개의 색이 있었죠? 자, 핑크가 있죠? 그리고 파스텔톤. 파스텔톤은 흰색을 섞어서 만든 물감이라고 했어요. 파랑색에 섞어볼게요. 자, 이렇게 밝아지죠? 물론 여기에 물을 타도 흐려져요. 자, 그것은 그림 그리는 기법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른 선택을 하는 건데요. 자, 일단 오늘은 물감의 구성 중에 흰색을 섞어서 만든 파스텔 물감도 있다. 자, 이제 물감을 섞어서 색을 만들어 볼게요. 오른쪽 위에 색상환을 한번 보세요. 붉은 기운의 밤색이 있고 누런 기운의 밤색이 있죠? 자, 팔레트를 보면 여기에 그게 다 있죠, 이미. 아까 색칠해봤잖아요? 자, 여기에서 붉은 밤색, 누런 밤색.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걸 그냥 칠해가지고 내 마음에 들 경우가 드물어요. 오히려 색을 섞어서 밤색을 만들면 굉장히 다양한 색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붉은 밤색을 만들 때는 진한 주황색이나 붉은색, 녹색을 섞어주면 돼요. 녹색의 양을 조금씩 늘려볼게요. 좀 더 진한 밤색이 되죠? 좀 더 탁해지는 느낌도 들지만, 자, 이렇게 할 때 붉은 기운의 밤색이 나오는 거고, 자, 진한 노랑색에 조금 누런 녹색을 섞어볼게요. 자, 그러면 노랑인지 밤색인지 헷갈린 그런 색이 나와요. 녹색을 조금 더 섞어볼게요.
자, 녹색 같기도 하고 밤색 같기도 한 누런 색이 나왔어요. 자, 여기서 노랑 대신에 조금 진한 주황색을 살짝 섞어주면 어떻게 되나? 자, 그러면 조금 더 밤색에 가까운 색이 나와요. 자, 이렇게 밤색을 섞어서 만들면 파레트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색을 얻을 수가 있다. 자, 여기에서 이 빨강을 가지고 회색과 검정색을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보색을 먼저 찾아야 되겠죠? 보색은 반대에 있는 색인데, 자, 오늘은 요 초록색 가지고 한번 섞어 보겠습니다. 자, 아까 이 색이죠? 자, 초록색 비리디안을 살짝 섞어 볼게요. 더 양을 늘려 보겠습니다. 자, 초록색 양을 늘렸어요. 갑자기 진해지죠? 자, 이렇게 보색이면서도 진한 색끼리 섞어주면 검정에 가까운 색이 나온다. 자, 여기도 물론 물을 타주면 흐리게 회색으로 나와요. 자, 이 회색에서도 어떤 색을 좀 더 많이 섞어주냐에 따라서 색감이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다르죠, 요것만 해도. 자, 이렇게 서로 다른 색, 보색을 섞어주면 회색과 검정색을 만들 수 있다. 두 개를 섞어도 되고 세 개를 섞어도 돼요. 진한 색끼리 섞어주면 그만큼 진한 색이 나온다. 자,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다른 거 가지고. 자, 파랑 중에서 제일 진한 색이 인디고라는 게 있어요. 자, 그거 하고 붉은 밤색, 아까 칠했던 것 중에 붉은 밤색 진한 거. 자, 이것만 해도 굉장히 진하죠. 자, 여기에도 어떤 색을 더 섞어주냐에 따라서 색감이 조금씩 달라진다. 자, 초록색도 조금 더 섞어볼게요. 민감하게 차이가 좀 느껴지죠? 자, 중요한 건 큰 틀에서 볼 때 검정색 어떻게 만드나? 보색들 중에 어두운 걸 섞어주면 검정을 만들 수 있다. 나 진짜 까만색 칠하고 싶은데 검정 물감 쓰면 안 돼요? 회색 만들 때 그냥 검정 물감 섞으면 쉽게 만들 수 있지 않나요? 안 이뻐요.